안녕하세요. 이거는 DC 잡승용차, 12볼트 승용차. DC 12볼트에 꽂아가지고 AC 220볼트 4000와트가 나오는 인버터입니다. 이게 아주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 사용해 보니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판매를 하려고 이거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저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중이에요. 이게 원래 이 상태로 수입이 돼요. 이 모양으로. 이게 이제 DC 12볼트입니다. 승용차용. 화물차라도 봉고차나 작은 소형 차량은 12볼트죠. 24볼트 차량도 원래 12볼트 배터리 두 개를 이었기 때문에 24볼트지요. 배터리는 원래 12볼트예요. 그러니까 24볼트 차량도 12볼트 배터리에만 연결하면 쓸수 있는 거고요. 일단 이게 4000와트 인버터고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인버터에 달려 있는 콘센트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220볼트의 플러그를 끼우면 그냥 쑥 빠져버려요. 이것이 아마 유럽 규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센트가 안 맞아요. 여기다 맞지도 않을 뿐더러 DC 12볼트나 24볼트는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되잖아요. 안전하지만 일단 220볼트로 변환을 하면은 이 가정용 전기하고 똑같단 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조를 했어요.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이 원래 여기 우리나라 이제 플러그를 끼우면 쑥 빠져버리니까 그 플러그의 선을 떼어서 여기다 따로 선을 빼가지고 누전 차단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220볼트니까 위험하잖아요. 누전 차단기는 20와트니까 220 곱하기 20 하면은 약 4000와트 조금 넘게 나오죠. 그리고 용량에 맞는 누전 차단기를 달기는 달았지만 이게 사실 차량에서 12볼트나 24볼트를 AC 220볼트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를 달았고 여기다 콘센트는 3개를 내가 달았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판매를 하려고 수입한 게 아니고 제가 요 근처에 좀 땅을 좀 샀어요. 그래 이제 거기가 뭐를 심어 놨는데 전기가 일단 없어요. 거기서 내가 거주를 하면은 뭐 집을 짓든지 건물 전기를 끌겠는데 그게 아주 근처에 개울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차를 끌고 가서 제 차에 연결을 해가지고 220볼트 수중 모터를 파올리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거를 제가 만일에 판매를 한다 하면은 이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고요. 이게 용량이 제가 또 220볼트 인버터 아주 작은 그 어댑터도 판매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4kW라고요. 4000W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 누전 차단기를 달았고 콘센트를 달았고 이게 4000W지만 가능하면은 한 2kW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220볼트로 쓰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거를 용량 4kW 풀로 쓴다면은 이건 뭐 무진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최악의 경우 한 3.5kW까지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잠깐 쓸 때고 항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2kW 이상은 쓰면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안 좋다 이거를 아시고요. 여기 이것도 이제 사진은 참조만 하시고요. 여기 USB 2구는 그냥 쓰셔도 돼요. USB는 여기 전원 스위치하고 USB 2구는 그냥 써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이게 유럽 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떼어버리고 제가 개조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여기 요 선은 아예 내가 빼버렸습니다. 여기 접촉 불량이 나오는데 껴봤자 되지도 않고요. 이 선을 떼고 따로 선을 이렇게 이어서 당연히 절연은 했죠. 절연을 했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자동차에서 제 차를 끌고 가서 여기에 수중 펌프를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건데 아이 선이 이게 안 돼요. 쑥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했지만 이게 아마 유럽 규격인 것 같아요. 요거보다 한뭐 훨씬 커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이게 쑥 빠지니까 되겠냐고요. 이렇게 이제 차에서 할 때는 시궷잭에 꽂아서 할수 있지만 시궷잭에 꽂았을 때는 더더욱 고용량을 쓰면 안 됩니다. 시궷잭만 나가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불이 난다고요. 차에 불이 나면 이거 빠져나올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더 용량을 적게 쓰시고, USB는 이 포트 그냥 써도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실내 차내에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 겨울에 춥다고 전열기, 뭐 포트 이런 거는 전기 엄청나게 먹는 거라고요. 그런 거는 쓰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요 크기는 요 크기에다가 위에다가 누전 차단기하고 콘센트를 달았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제 차에다 연결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악어 클립으로 이렇게 물리는 거는 여기도 이제 만일에 뭐 무슨 먼지나 이물질이 있다면 좀 닦아내든지 클립을 조금씩 움직여 가지고 접촉이 잘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나사를 세게 줘야 돼요. 요 12V나 24V 배터리는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되지만 전류는 엄청나게 많아. 보통 한 60A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암페어가 220V는 보통 1A라고요. 가정용 전기는 전압은 높지만 1A니까 뭐 1A라도 엄청나게 위험하죠. 220V는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선 감전되면 그냥 즉시 사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선을 이 DC 12V나 24V 배터리에서 나오는 선은 요 접촉이 불량하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전류가 잘 안 흐른다고요. 암페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를 세게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동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나사를 세게 조이니까 되더라. 이거 이제 배터리로 전압이 나오는지 몇 암페어 나오는지 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자 지금 여기 모터도 해보니까 되고, 요거 220V 이게 130W 이거 제가 이것도 제가 판매하려고 수입을 한 건 아니고 쓰려고 수입을 했는데, 요거 지금 저 미니 그라인더입니다. 소형 핸드 그라인더 아주 잘 됩니다. 요게 지금 헐거워 가지고 그냥 대충 해놓고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DC에 그리고 저 자동차에서 이런 걸 쓸 때는 차량에 시동을 걸고 하는 게 좋아요. 이 배터리 달아버리면 시동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시동을 걸어 놓고 이걸 시동 걸 때 이걸 연결해 놓은 상태로 걸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차량에 이제 배터리가, 자 이걸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 점프선을 연결하는 수가 있잖아요. 점프선 연결할 때도 요 차량에 먼저 시동을 걸고 연결을 해야 돼요. 점프선을 연결해 놓고 시동을 걸면 시동을 거는 순간 과전류가 흘러 가지고 그 상대방 차량도 잘못하면 저 알터나이터나 이런 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시동을 먼저 걸고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량에서 할 때도 시거잭을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동을 간단한 거 쓸 때야 시동 안 걸고 그냥 해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다 220V 저는 수중 펌프를 연결하거나 이런 그 전기 기구를 쓸 때는 전력 소모가 많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소모되면 나중에 시동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동을 먼저 걸고 그리고 나서 악어 클립을 끼우는 게 원칙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려고 지금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중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 요렇게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상품은 지금 현재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하단에 제가 상품 페이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이거 좀 싸다고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요. 불나면은 차만 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타버려요. 차량에서 불이 나면은 빠져나올 시간도 없어요. 간혹 뉴스에서 보면은 차량 화재가 났는데 사람이 뭐 참 그 안에서 타서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뭐 불과 1초도 안 걸려요. 불이 나는 거는 차량은 이런 저 실내에서 불이 나는 거하고 틀립니다.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불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위험하니까 반드시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안전장치가 있는 여기에 차단기하고 콘센트도 3개를 내가 연결해 놨으니까 용량이 크지 않은 제품으로 3개까지 연결해 쓸 수 있고요. 누전 차단기를 연결해 놨으니까 안전하죠.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고요. 이거 본인이 사서 개조를 하려면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 돈이고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제가 개조를 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